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로마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두 가지 반응이더군요. 기대됩니다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어우, 부담돼. 왜 부담돼요? 어렵잖아요. 제 설교가 어렵다는 겁니까? 책이 어렵다는 겁니까? 책이 어렵대요. 두 반응이 다 맞습니다. 로마서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신약의 가장 긴 책이었죠. 28장을 마치고 구약으로 넘어가서 십계명을 할까? 또 재밌는 창세기를 할까? 또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을 나눌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끝에 엉뚱한데 포인트를 찾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다음 책이 뭡니까?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은 연대기의 순서에 따라 편집된 책이 아닌데, 원래 순서대로 책을 붙이자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에게는 제일 먼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붙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뒤에다가 로마서를 붙여놨어요. 그럼 필연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이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라는 책이 편집되어 있을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한 1년 넘게 사도행전을 쭉 들어오면서 공부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합의된 어떤 열매가 있어요. 물론 본인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각자 강해를 들으면서 얻어진 열매가 주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아, 그렇구나. 아마 동의가 될 겁니다. 우리가 1년 넘게 사도행전을 쭉 들어오면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묶여 있던 복음이 어떻게 이방 땅에까지 흩어지고 전해지게 되었는가 경로를 쭉 봤어요. 그 경로를 쫓아가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뭐가 생겼죠?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남겨놓은 열두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가 역사 속에 만들어졌는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예요. 자, 로마라는 땅은 당시 최고의 제국의 한복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어디에도 로마에 누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일절 소개되어 있지도 않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어쨌든 이방 땅에 전해진 복음의 경로를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아마 흩어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로마서 안에 교회를 언급하고 성도들을 말하는 걸로 봐서 분명 로마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분명한데 불확실한 것은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는 몰라요. 뭐 일설에는 베드로가 전했다라는 학자들 말하 추측에 따른 추측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누가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과제로 남겨두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로마서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굉장히 위험한 책이다. 로마서가 위험한 책이에요. 왜 위험할까? 우리가 쭉 기독교 역사를 또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의 큰 물줄기가 이렇게 틀어졌던 기록들이 뜨문뜨문 나옵니다. 그때마다 그 보이지 않게 가치를 제공하고 동기를 유발시켰던 책들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강의를 듣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의식과 심령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몇 가지 신뢰를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서론 시간이니까 본문으로 깊숙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빼놓을 수 있는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유명한 수도사이면서도 방탕아였어요. 그는 수도원에서 생활하며 수도사로 지내면서도 놀랍게 이단에도 빠지는 때가 있었고 또 이탈리아의 그 사창가를 어슬렁거리면서 심지어는 사생아까지 출산하는 깊은 고통을 어머니에게 안겨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유명한 분이죠. 모니카. 이 아들이 속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모습을 보면서 암브로스라는 대주교가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어머니 모니카의 그 유명한 기도 때문에 생겨진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날도 술에 잔뜩 떡이 돼가지고 수도사가 어느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담 건너편에서 소년지 소년인지 분간이 안 되는 어린아이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 음성의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가 하면 톨레레게. 이 말은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책을 집어라, 책을 열어라 그 뜻입니다. 책을 집어라, 책을 열어라. 너무 놀랐어요.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화들짝 놀라 펼쳐진 책이 로마서였어요. 우린 그 어거스틴이 결정적으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로마서 그 구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특별히 이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에 묵직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지난날 그렇게 고뇌하고 번민하고 방탕했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그는 늘 자기가 죄를 짓고 방탕하면서도 항상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그의 그 회고록에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대로 두시렵니까? 그리고 또 넘어진 데 가서 또 자기가 토한 것을 주워 먹고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대로 두시렵니까?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그 죄를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로마서 말씀에 붙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완전히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글을 쓰고 책을 쓰고 훌륭한 학자가 되어서 수도사가 되어서 이제 그 앞에는 세인트라는 말을 붙이게 돼요. 성 어거스틴. 그리고 그의 책에 유명한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죠. 참회록.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주석이 로마서 주석이에요. 그 로마서 주석은 그 이후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혼란한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잡아주었던 중요한 다림줄이 되었습니다.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도 수도사였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로마 카톨릭의 교회에 썩어가는 모습을 그 악취가 진동하는 모습을 냄새를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과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미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씀의 본 궤도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온갖 문화, 관습, 제도 이런 것이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무당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상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거를 의식 있는 수도사들이 보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근데 그 갈등이 마틴 루터에게도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서 로마서 강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그가 대우각성하고 깨달았던 유명한 명제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이신칭의 교리를 붙들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는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로마 카톨릭 어느 교회 앞에다가 내걸게 되죠. 마틴 루터는 그의 스스로 남긴 기록에 보면 어느 곳에서도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가 주장했던 것은 교회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는데 그의 주창의 이유가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에 등을 떠밀려서 졸지에 의도하지도 않았던 개혁의 선봉에 떠밀리게 됩니다. 누가 밀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부흥이나 개혁의 현장을 공부를 해보면 신기한 공통점이 뭐냐면 한 번도 사람이 주도하고 의도한 부흥과 개혁이 없어요. 전부 어쩌다가 보니까 떠밀린 개혁 부흥의 현장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틴 루터입니다. 칼빈 같은 경우 마찬가지. 그들은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고 무슨 음모를 꾸미고 이랬던 기억이 없어요. 기록도 없고. 오직 하나.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 주장을 하다가 개혁의 선봉에 그냥 떠밀려버린 겁니다. 그 마틴 루터가 개혁의 선봉에 떠밀렸던 중요한 동인을 제공했던 책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죠. 그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신앙적 회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휴양지에 가서 휴양을 하게 됩니다. 물에 젖은 빨래처럼 널브러져 있는데 한 청년이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강해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느 청년이 낭독하는 로마서 성경 읽는 소리를 듣다가 유한 웨슬레이는 경천동지하는 내적인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각성이 일어나고 감리교를 창설하는 창시자가 되죠.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CEO가 되었던 하딩 형제가 있습니다. 로버트 하딩, 알프레드 하딩, 이 형제인데 이 사람들이 스위스에 가서 어느 날이 있는데 신학생들이 자기 옆에서 뭘 이상한 잡담을 하는 걸 듣게 돼요. 근데 신학생들인데 너무 성경에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신학생들에게 제안을 하죠. 자네 우리 집에 와서 나랑 로마서 공부를 해보지 않겠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시작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거기에서 유럽의 불씨가 되는 많은 성경 교사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하딩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뢰를 로마서 때문에 역사가 바뀌고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씨가 지펴진 신뢰를 들려면 오늘 저녁까지 해야 돼요. 자, 듣고 보니까 로마서 책이 굉장히 위험하죠. 야, 나도 이거 로마서 공부하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직장 집어던지고 또 신학교 간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서는 복음의 액기스를 담아 아주 강력한 농축된 내용들이 가득 보석처럼 박혀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 속에 로마서의 위치는 반지로 말하면 보석 같은 위치다. 그 보석 중에서도 번쩍 번쩍 빛나는 부분이 있다면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비유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들어갈수록 그 오묘함과 신묘막측함의 높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궁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설레이면서도 쉽게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큰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의 신뢰를 넘어서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이 로마서가 붙어 있어요. 자, 아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합의 겸 깨달았다 그랬어요. 복음이 어떻게 이방 땅에 넘어갔는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어떻게 복음이 넘어갔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성되기 시작했고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복음이 로마 땅까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포커스를 좀 좁혀서 그 당시 제국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간단한 구조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 두 가지 이중적 그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왜 쓰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서론 겸 이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황제가 누구냐 하면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도 잠깐 나오죠?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추방하자는 의견이 분분해지고 결국은 황제가 그 여론에 떠밀려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뭐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이름을 가지고 뭐 크리스토스를 자꾸 이렇게 선동하고 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글라우디오는
황제이지만 정권이 견고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거를 유지하기도 신경이 쓰이는 터인데 자꾸 이 예수쟁이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분란이 일어나고 로마 시내가 시끄럽단 말이에요. 또 이들을 내쫓아야 된다는 여론도 자꾸 올라오고 해서 결국은 이들을 전부 추방을 시킵니다. 이때 원래는 유대인들만 추방을 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만 싹 추방을 했는데 그 중에 추방할 때 신앙심이 돈독한 로마인들까지 도매금으로 전부 쫓겨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굉장히 귀족 집안의 여자예요. 그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쫓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실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아내인 부인에게 실질적으로 암살을 당해요.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죠. 그리고 그 아내에게 데리고 온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아들은 아닌데 데리고 온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인물이 되죠. 네로입니다. 그 네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어머니가 사실은 네로를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살해하는 격이 된 겁니다. 네로가 왕이 돼요. 그리고 네로가 왕이 되어서는 처음엔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니다. 우리 아버지 당대 때 추방된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시 다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돌아와요. 이때 갈등이 생겨요. 이방 기독교인들이 전부 기독교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떠난 다음에. 그런데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 헤게모니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넘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에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심각한 갈등 요인이었어요. 그리고 네로는 점점점 사이코가 돼갑니다. 그도 언제 실각이 될지 모르는 그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이 극대화되면서 정신 분열에까지 가게 돼요. 결국은 자기 친어머니를 살해하게 됩니다. 존속 살해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자기 남편까지도 살해할 수 있었던 분인데 아들인 나 하나 간단히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이 황제 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는가.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점점 극대화되면서 결국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이때부터 온전하게 사이코가 돼요. 그래서 밤마다 주색잡기에 빠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파티를 궁궐해서 연회를 열게 돼요. 이 당시 그 파티는 귀족 문화의 심벌이었습니다. 그 파티 석상에서 온갖 더럽고 음란한 짓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짐승의 탈을 씌워서 원형 경기장에 던지고 짐승의 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투옥과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도 일부 기독교인들은 체포가 되면 당당하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고백을 서슴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고백 속에는 자기의 목숨과 인생과 가치와 모든 걸 담아낸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된 겁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고백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어야 했어요. 게다가 로마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결국 과도한 세금 징수를 하게 돼요. 이게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식민지 나라에게까지 경제적인 그 핍절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치광이 황제는 새로운 도시를 자기 예술적 천재적인 감각을 살려서 건설하고 싶은 욕망에 방화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그 방화의 주범이 네로라는 사실이 암암리에 자꾸 조여들면서 그 죄를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끊임없는 고난, 박해, 죽음 뿐인가? 여기에 많이들 회의에 빠지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지만 교회지만 사도의 입장에서 뭔가 이들을 도울 길이 없을까 하다가 붓을 든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흔들리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복음의 가치혼란을 겪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다른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다 해서 복음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게 1장서부터 11장까지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엑기스에 해당하는 농축된 복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믿음,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담아서 글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유앙겔리온. 이 말은 사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처음 썼던 단어는 아니에요. 로마 궁궐에서 가이사 황제가 자기를 이어서 황제가 될 아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굿 뉴스죠. 그거를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황제가 백성들에게 어떤 정책적인 시혜를 베풀 때 그것을 황제와 관련된 정책 발표를 할 때 그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복음은 로마 제국의 복음이면 식민지 국가엔 재앙에 가까운 아주 불편부당한 편협된 복음이죠. 온전한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담아내고 싶었던 중요한 정신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민족과 민족을 뛰어넘고 시대와 시대를 뛰어넘고 하늘과 땅이 어우러지는 맞닿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온 인류의 이 그래서 이 로마서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유죄를 선언합니다. 그 유죄를 전제로 어떻게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복음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부활은 뭐냐? 진정한 평화는 뭐냐? 그 당시 로마는 아주 희한한 단어를 하나 만들었죠. 팍스 로마, 평화의 로마. 근데 그 로마는, 그 평화는,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힘으로 짓누르는 평화였어요.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였어요.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어요.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의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온전하게 화목시키는 것을 성경은 진정한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가이사가 주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복음을 담아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우리 몸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두 번째 큰 주제와 명제가 뭐냐면 몸입니다. 몸.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을 얘기했다면 12장서부터 첫 단어가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이에요. 복음은 뭘로 나타내야 돼요? 몸으로 나타내야 돼요.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순종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12장서부터 설명하고 싶었던 15장까지의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럼 뭐가 남겠어요? 복음, 몸. 그럼 뭐가 남겠어요? 건강하고도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공동체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그 시대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싶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생명들을 쭉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미술 작품이든 좋은 영화든 좋은 영화, 좋은 작품의 공통점은 사람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완득이 같은 영화, 그 따뜻한 사람이 주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미술 작품들을 보면 풍경화 같은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이 주제가 된 작품이 오랜 세월 부르의 명작으로 남습니다. 로마서도 마지막 장은 전부 사람 이름들로 열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 때문입니다.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들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의 결과로 우리 삼일교회가 건강하고 균형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서 이 시대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흥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처럼 한번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시 듣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를 기적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제주 땅에 뿌려진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또 앞으로 진행될 모든 선교 여정과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기쁘게 흥겹게 순종하는 우리 3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작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섭리가 우리의 모든 세계 속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날 새일을 행하게 하시며 부흥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의의에 뚫리고 공부하는 신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라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제주 땅에 뿌려졌던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해 땅에서 진행될 모든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3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